오늘은 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비트 먹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식물에 비해 압도적인 성분 함유량을 보유하면서 각종 건강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식품영양학 보고에 따르면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베타인 성분이 양배추보다 320배나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양파보다 무려 128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며 파프리카는 18배에 달해서 채소 식품계의 영양덩어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비트의 혈관 건강을 이롭게 만드는 베타인은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헐거워진 모세혈관의 노화를 막고 혈관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실험에서 한 컵의 비트즙을 마시면 수축기 혈압을 평균 5등급만큼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고혈압 환자 68명에게 매일 250ml의 비트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실험에 참가한 68명의 모든 환자들이 혈압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 주스가 고혈압에 좋은 이유로 질산염이 다른 채소들을 압도할 정도여서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질산염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성분을 잘게 분해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고혈압 및 각종 심혈관 질환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 질산염은 제약회사의 혈압약의 주된 성분으로 혈액을 생성해 적혈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트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며 비트 주스를 만들어 매일 복용하면 혈압을 낮출 수가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발한 실험지에게 비트 추출물을 투여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30%나 감소시킨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임상 실험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비트 주스를 복용 후 변화를 지켜봤는데 5명 모두 콜레스테롤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비트는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나게 되고 혈관 건강에는 일반적으로 비트와 당근, 사과를 갈아서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비트와 당근, 생강 이 세 가지를 첨가해서 먹으면 배합 및 궁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식품영양과학회에서 당근을 첨가하면 생균수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폴리페놀 함량이 늘어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를 당근 추출물과 같이 복용하면 백혈병에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하니 백혈병 환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강은 비트의 흙내음을 줄일 수가 있고 뭉친 근육염을 풀고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트는 평하거나 차가운 성질을 지녀서 따뜻한 생강을 넣으면 몸이 차거나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트뿌리 끝부분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후에 믹서기에 넣기 좋게 칼로 잘라줍니다. 다음은 생강 껍질을 벗겨내고 잘게 썰어서 비트와 생강, 당근을 믹서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 대신 우유를 넣어주면 비타민C와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를 탄력있게 해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나 오렌지를 첨가하시면 되고 또는 그냥 생수를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비트를 잘게 썰어서 건조시켜 먹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실험보고에 의하면 건조비트 추출물은 인체결장암과 위암세포에 대한 증식 및 세포 내 활성산소종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장암 세포의 경우 건비트에 대한 각각의 분해액물에 따라 0.5mg 첨가 농도에서 65%와 76%, 85% 이상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위암세포에 대한 결과에서는 결장암 세포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건조비트 추출물은 세포 내 활성산소종 감소에 의한 우수한 항산화 활성 능력을 나타내어 결장암과 위암세포의 유효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하워드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비트의 피토케미컬이 폐암과 간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트가 암에 좋은 이유는 토마토보다 8배에 달하는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무말랭이처럼 비트를 말렸을 경우에 그 효과는 10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린 비트를 차로 응용하실 때는 사모가닥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아주 빨갛게 물이 잘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한두 번 더 우려 마셔도 됩니다. 시중에서 건비트는 500g에 2만원에서 2만 3천원 정도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서 잘게 썬 후에 그늘에 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비트 잎은 쌈으로 싸서 먹으면 되고, 뿌리는 잘게 썰어서 된장에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 및 변비 등의 각종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는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없지만 하루 한 개나 반 개가 적당하고 300g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체질에 따라서는 속쓰림과 복통,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적당량씩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